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. 여기서 한 5분 거리 바닷가. 깨끗하고 깔끔하죠. 이렇게.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객실에서 짠 하고 바다 탁 저기 누워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거. 바다 철썩철썩 좋네. 실 깔끔해요. 깨끗해. 사장님 두뇌가 깨끗하게 자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침실인데요. 아이들 데리고 와도 참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여유 이불 이렇게 다 가지런히 이렇게 해놓고 에어컨. 여기도 에어컨. 집이 방마다 다 그래요. 똑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. 여기는 욕실. 여기는 욕실. 이거 깔끔하게 비켜볼까? 깔끔하게 됐죠? 이렇게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두룸식으로 가족들끼리 아이들 데리고 침대방 하나 이렇게 거실. 거실이 넓어서 추가 이불 해서 많이들 이렇게 에어컨도 깨끗하고 TV도 있고 여기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. 장점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. 냉장고 또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깨끗해요. 깨끗하고 욕실도 짜자잔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저기가 A동 이렇게 오면 여기가 B동, 여기가 큰 방, 큰 방이 많아. 저기 다 큰 방. 뭐 두 명 자도 되는데 세 명, 네 명, 다섯, 여섯, 한 일곱, 여덟 명까지도 자더라고. 큰 방 있어요. 여기가 일곱 개.